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 시장이 지금 그동안에 떨어지면서 상당히 아픔을 겪었죠.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갈까 합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네, 지수는 15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그동안에 지수가 이미 추세를 이탈해서 상당히 아픈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아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반대 매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냐 하면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가면서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반대 매매 위험에 노출된 이유가 지금 이 신용 잔액이 지금 27일 날 현재 10조 2,962억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2월 달에 개인들이 상당히 신용을 걸었는지 상당히 매수가 강력한 매수를 했죠. 자, 한번 볼까요? 투자 집계를 보시면 2월 달에 주로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보면 일일별 현황을 보면 개인들이 얼마나 샀는지 거래소를 한번 보시죠. 2월 지금 3일부터 거의 지금 개인들이 금액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말에도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2월 한달 내내 거의 두 번, 딱네 번, 이건 뭐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200억, 6800억을 매도한 이후에 끊임없이 매수하면서 지금 아마 4조가 넘는 액수를 매수했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신용으로 매수했다면 결국은 또그 폭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만약에 폭락이 온다 그러면 다행히 이것이 반등을 이유로 각국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국의 부양 정책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것이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 그냥 반등으로 하면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자, 그럼 오늘 기관이 지금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아직도 코스피를 매도하는 상황으로 와 있죠. 자, 이것이 만약에 한번더 떨어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또 같이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월 2일 현재 외국인이 7,800억을 매도했고 개인이 또 4,600억을 또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합쳐서 무려 2,200억이 넘는 액수를 사들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신용 잔액이 많은 종목들. 또 하나 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를 몰라서 개인들이 지금 주로 사는 종목들을 보면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한번 종목 뉴스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월에 유가증권에서 거의 산 종목이 삼성전자, 그죠?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그죠? 오늘 삼성전자는 좀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예, 6천억을 샀습니다. 2월 한 달에. 참 신저가를 깨는데도 아직도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았죠. 아마 본전을 찾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죠. 저는 이미 여기서 매도하고 절대로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그것은 뭐 보나마나 이게 뭐 원전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한국전력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한국전력을 2천억이나 샀습니다. 또 신한지주 보시죠. 신한지주를 사는 것은 또 뭐죠? 이미 기준금리가 또다시 미국의 3월 내일인가요? 내일 또 기준금리를 또 낮춘다고 그러죠.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도 자꾸 은행주를 산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따른 예대마진 차이가 점점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수익률에 상당히 은행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또 여기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마찬가지로 지금 그 중국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많이 산 기업이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야 뭐 지금 아직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뭐팔 이유는 없죠. 그죠? 오늘도 4.7%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자, 이거 포스코 철강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또 포스코를 많이 샀어요. 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업황이 아직 안 돌아온다고. 철강 종목 살 때가 아니라 그래도 삽니다. 호텔 신라 지금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따리상은 아직도 그래서 좀 여유롭게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 SDI는 뭐 괜찮습니다. 이거 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 지금 제2의 주도주로 나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 SDI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전기차가 지금 반등을 시작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못살 이유가 없었죠. 이런 거를 산다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KTNG를 산다는 거죠. KTNG 역시 뭐 좋은 종목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미 담배에 대한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또 매출을 영향을 준게 누구냐면 전자담배에 대한 그 판매를 금지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KTNG가 따라서 물론 이제 인삼을 만드는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주 문제가 뭐죠? 담배기 때문에 자, 주 제품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주로 지금 업황이 가지 못하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KTNG라 이렇게 참 어려운 종목들만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서운할 수도 있고 뭐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의 개인들의 행태라는 거죠. 자, 하나 이제 앙드르코스톨라니 하나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호황에 앞서지 않는 주가 폭락이 없고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는 호황은 없다. 나는 확신한다. 사람들이 주식과 증시에 대해 정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증시 침체 후에는 언제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나방같이 증권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지금 반드시 찾아온다고 오늘 반등을 좀 해줬죠. 이 반등이 얼마나 더 얼마까지 조정하고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몰려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오니까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보유해서 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오늘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오늘 4,212명이라고 그래요. 퇴원이 31명으로 늘어났고요. 사망이 지금 20 뭐예요? 잠깐만요. 오늘 마지막 지금 최근에 속보로 나온 게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4,212명. 위에서 늘어나서 4,335명, 퇴원이 31명, 사망이 26명. 자, 지난번에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이 39명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사망이 26명까지 확 늘어났고요. 또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4,33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더더욱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은 역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자, 한번 볼까요? 투자 짓기에서 잠깐.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가 기관들이 강력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역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700만 주를 파면서 예, 역시 종목을 많이 그 못 올라가는 상황으로 벌어졌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는 대신에 누가 올라갈까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쌍끌이 매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누구냐면 물론 이제 거기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 올라가는 것 보시면서 그죠? 또 누군가요?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텍, DB하이텍, 그죠? 네페스, 다 빔 메모리 반도체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전부 다, 예, 뭐죠? 쌍끌이로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반도체,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걸 지금, 그러면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템플턴이. 역시 좋은 종목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네.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다 뭐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런 것이 예, 또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또 거기다 반도체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오늘도 예, 뭐 이런 PNT 같은 것이 강력하게 올라가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사마콘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방콕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로 소비자들이 방콕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 택배 문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뭔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지난번에 그 26일 날 정부 식약청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담아 치료되다가 이제 임상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신청한 기업이 있었죠. 얼마냐면 피나픽스라는 코로나 확진 사망 원인을 갖다 완화시켜다 일주일이면 경증 환자는 일주일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도 보름 정도면 활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코미팜이 식약청에 긴급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월 26일 날이요. 역시 코미팜이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희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효과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몰빵하지 마시고요. 시스템 매매로 예, 손절가 라인을 정하면서 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그 종목들은 떨어졌는데요. 오늘 KM 같은 마스크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예, KM 같은 경우에 마스크 종목 좀 떨어졌는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 없고요. 또 그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들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그래서 주도주는 폭락이 오더라도 가장 빠른 속도로 누가 예, 손실을 지워준다라고 예, 캠피쇼가 17가지 미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위기 대응 투자자는 그만큼 돌아올 보상, 큰 수익에 대한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예, 공포와 패닉에 겁먹은 매도가 쏟아질수록 가치 투자자들은 더욱 좋은 기회를 만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갤럭시 20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갤럭시 Z 플립은 165만 원대 늘 지금 완판 중입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이 투자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가는 종목의 수익을 점점 더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시장은 뭐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뭐 저쪽에서 이제 반등으로 확 돌았으니까 뭐 무조건 질러야 된다 이런 얘기 믿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내일 뭐 목요일날 또 제가 방송을 하겠지만 라임 펀드를 팔아서 얼마나 지금 수익을 많이 챙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금융 연예인에 불과하다. 소위 전문가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죠? 금융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라임 펀드를 팔아서 무려 금융사들이 은행과 그 다음에 증권사 그들이 전부 다 뭐를 벌었어요? 돈을 500억, 514억? 엄청나게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 라임 펀드를 팔기 위해서 금융사와 증권사와 은행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자, 1억을 3억짜리 만약에 펀드를 팔게 되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그 1%의 수수료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펀드를 가입시켰으면 300만 원씩 수수료가 라임 자산 운용에서 이제 은행이든 증권사에 추출하니까 굉장한 많은 모집이 됐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때는 이제 거의 끝나갔으니 19년, 3년 동안 51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수많은 종목들이 그저 부실 종목으로 인해서 작전주라든지 뭐 형편없는 종목들을 펀드에 편입시켜서 수익을 내는 것커녕 손실로 인해서 엄청난 그저 고통을 개인들을 4천 명이 넘는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 전문가라고 믿은 사람들이 금융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할 필요 없다. 공부 없이 그저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만 매수해서 사면 돈을 번다. 여러분이 전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금융시장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재무 분석을 배우고요. 차트가 전부라고 하지 말자. 차트가 전부가 아니다. 차트는 차트에 불과하다. 그러면 차트는 언제 써먹는 거냐?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써먹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기업이라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도전비전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 600%가 넘게 가버렸잖아요. 또 뭐가 남았나요? 자, 그러면 동원 FMB를 보면 얘가 어떻게 나갔나요? 과거에 엄청나게 갈때 이게 그냥 추세 이탈 수도 없이 이러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갔으면 3,000%가 넘는 10년 만에 3,000% 넘는 수익을 줘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차트로 이게 3,000%를 돈을 벌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결국 돈 벌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좋은 기업을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지금 이번에 유료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유료원들한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와서 보면 거의 그저 차트로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들을 사서 손실 보고 그저 팔지 못해 가지고 그저 정지돼 있고 이런 경우가 수두룩해가 많이 봅니다. 그냥 이런 돈잘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그냥 수도 없이 돈을 벌어주고 고형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걸 사서 그냥 묻어뒀으면 이게 엄청난 수익을 3,00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벌리는데 자꾸 뭐죠? 부실 종목으로 자꾸 갈랍니다. 오죽하면 제가 삼성전자를 하나만 사더라도 예,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됐으니까 힘들지만 중소형주 될때 만약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엄청난 일을 벌렸다.
자, 여러분들은 투자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투자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정치 테마라든지 또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한다든지 무슨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리한 투자보다 추세가 돌아서서 갈때 여러분이 더 매수하는 전략을 가셔서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들고 있었다면 지금 반도체 종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유하시고요. 또 전기차의 주도주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